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포토샵 CS5를 수업하게 될 이영기 교사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자, 앞으로 저와 함께 약 20강 정도를 포토샵으로 같이 수업을 하실 건데요. 우리 포토샵으로 할수 있는 아주 수많은, 너무도 많은 기능 중에 뭐 전부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일부분만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응용하시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토샵은 우리가 너무 많은 곳에서 활용이 돼가지고요.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가리킨 학생들, 뭐, 많은 학생들이 웹 디자이너나 편집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학생들 말고도요. 웹 디자인, 그다음 편집 디자인 말고도 사진 보정, 예, 사진 기자들, 사진 작가들도 수업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CAD나 3D를 배우는 학생들도 와서 포토샵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왜 배우러 왔냐 할때 매핑을 하기 위해서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 뭐 매핑이라는 용어는 예, 뭐 재질감을 입히다 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포토샵은요, 뭐웹 디자인, 편집 디자인, 뭐 사진 작가, 뭐 3D, CAD, 예, 요것도 있었고요. 아주 독특한 친구도 한번 있었습니다. 예, 본인이 레이서예요. 레이서인데 자신의 차에 디자인을 자기가 하고 싶다 이거예요. 차에다 이렇게 막 붙이는 거 있죠? 예, 그래서 포토샵을 배워가지고 그 포토샵을 배운 걸로 예, 자동차에다 이제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포토샵을 배우려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부터 그또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사용하는 방법도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여러 군데 올려놓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체계적인 강의가 아니고요. 뭐 짤막짤막한 뭐 5분에서 한 10분짜리의 동영상 강좌를 뭐 카페 같은데 에다 많이 올려놨습니다. 예, 카페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예, 바로 가실 수 있도록 예, 저희 홈페이지 어베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포토샵의 인터페이스와 그다음에 영역 선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포토샵의 인터페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의 인터페이스가 뭐예요? 인터페이스는 뭐냐? 예, 화면을 이루고 있는 구성을 말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뭐 레이아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토샵은요, 뭐 다른 프로그램하고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자, 맨 위에는 뭐예요? 예,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들어있죠. 메뉴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예, 길쭉하게 생긴, 뭐 아이콘이 여러 개 그려있는 길쭉하게 생긴 녀석이 있는데,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툴바라고 합니다. 툴바? 툴이 들어있는 기다란 막대기. 그럼 툴은 뭐냐? 도구예요. 자, 우리가 그림 그린다고 생각할 때 도화지가 필요하죠. 도화지에 연필이 필요하죠. 자, 그다음에 뭐 선을 그을 때 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붓도 필요하고요. 물감도 필요하고요. 그죠? 자, 아주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포토샵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 도구를 우리 뭐라고 하냐? 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툴을 모아놓은 막대기, 툴을 모아놓은 바라고 해서 이 툴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툴을 선택을 했을 때그 툴의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옵션바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딱 보면 뭔지 알겠죠? 붓이에요. 붓. 자, 붓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6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붓의 크기도 있고요. 그죠? 붓의 크기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아주 작은 붓부터 큰 붓까지 가능하고요. 붓의 모양도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붓의 모양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옵션 바는 뭐다? 예, 툴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팔레트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 예전에 CS2까지는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덩어리로 있지 않았어요. 예,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수는 있는데요. 예, 기존에 있던 방식 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넣거나 빼실 때 이렇게 이름을 잡고 빼시면 빠지고요. 다시 이름을 잡고 집어넣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작업 공간의 극대화를 위해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회색 바탕을 우리는 도큐멘트라고 하는데요. 이 도큐멘트의 공간을 작업하는 공간을 최대한 넓게 하기 위해서 툴바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예, 줄어들죠?
자, 패널, 아, 팔레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누르면 예,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작업하는 공간을 최대화 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 예, 아예 없앨 수도 있어요. 이건 아주 간단한 단축키 하나로 이렇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탭을 누르면 아예 모든 툴과 팔레트, 예,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작업만 하는 데만 굉장히 편리하겠죠? 근데 요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저는 뭐 이제 단축키를 다 알고 있으니까 단축키로 작업을 하면 되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일이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꺼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토샵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이랑 어떤 프로그램이냐? 자, 모든 프로그램은요, 메뉴를 보면 얘가 무슨 프로그램인지 대충 짐작이 가요. 메뉴가. 자, 메뉴를 볼까요? 파일 에디트? 자, 요거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파일을 저장하고, 불러오고, 내보내고, 가져오고, 인쇄하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요 파일에 포함되어 있고요. 뭐 이건 뭐 한글이니, 뭐 엑셀이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디트도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죠? 뭐예요? 자르고, 복사하고, 붙여넣고, 그다음에 뭐 취소하고, 채우고, 네, 이런 기능. 그다음에 설정도 예,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미지라는 메뉴 보시면요, 요 이미지라는 메뉴 굉장히 중요한 메뉴인데요, 포토샵이 이미지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이미지의 사이즈, 그다음에 이미지의 회전, 그다음에 이미지의 색상, 이미지의 밝기, 이미지의 모드. 예,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이 이미지란 메뉴에서 해결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저랑 작품을 만드시면서 요 이미지라는 메뉴는 계속해서 클릭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앞으로 수업하면서는 모든 시간에 작품이 하나씩 나올 거예요. 자, 하나씩 나오는 그 작품들 여러분들께서 잘 모아놓으시고 나중에 실무 때도 분명히 활용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메뉴가 나왔네요. 레이어라는 메뉴네요. 자, 이 레이어라는 메뉴는 무엇이냐? 포토샵에서는요, 한 장의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예, 한 장의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을 그리다라는 건, 한 장의 도화지에, 예, 뭐, 색을 덧칠을 하든지, 아니면 연필로 그렸다 다시 지우든지 해서, 한 장의 도화지에 그림을 완성시키죠? 자, 근데 포토샵은 어떠냐? 여러 장의 종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 장의 종이라고 했을 때, 종이 위에 종이를 겹치는 방식인데, 그럼 밑에 그림이 안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포토샵의 레이어는요, 두께가 거의 없는 아주 투명한 비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밑에다 그림을 그리고 위에다 비닐을 올린다고 밑에 있는 그림이 안 보이나요? 아니죠.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림, 그 비닐 위에다 내가 그림을 그려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그림과 내가 위에 있는 비닐에 그린 그림과 어때요? 겹쳐 놓으면은 하나의 그림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비닐을 치워버리면 어떻게 돼? 당연히 비닐이 사라지면서 밑에 있는 그림만 남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투명한 비닐을 계속해서 올려놓고 그 위에다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레이어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는 작업을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할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셀렉트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셀렉트라는 메뉴는요, 제가 포토샵을 가르칠 때 기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영역 선택인데요. 영역 선택을 잘 못하면요, 포토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얼마나 중요하길래 영역 선택을 못하면 포토샵을 못하는 거야? 영역 선택을 잘하는 사람과 영역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작업을 시켰을 때, 예, 효과는 두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역 선택을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업의 속도가, 예, 천차만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예, 제가 이따 한번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역의 선택과 관련된 메뉴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자, 영역 선택이 메뉴에 들어가 있을 정도니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게 여러분들께서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터, 포토샵의 꽃이죠? 이 필터로 인해서 포토샵은 굉장한 인기를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요 필터 하나 이용해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뽀샵질이 이 필터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뽀샷이라고 하죠. 뽀샷이. 그거는 이 필터 한 번과, 예, 이미지에 있는 메뉴 한 번만 사용하시면 순식간에, 바탕은 변하지 않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다 꽃미녀가 되고요. 예, 웬만한 남자분들은 꽃미남이 되십니다. 예, 그래서 필터라는 기능. 그래서 요 이미지, 레이어, 셀렉트, 필터, 요네 가지 메뉴가 포토샵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요 기초에서는 예, 요네 가지 기능을 중점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기능들은 예,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포토샵에서 새 페이지를 열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상 실무에서는요, 새 페이지를 꺼내서 작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사진을 열어놓고 그 사진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래도 가장 기초가 되는 New라는 메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New라는 버튼. 자, 옆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Ctrl 플러스 N이라고 돼 있죠? 자, Ctrl은 Control이라는 키보드의 키입니다. 자, 왼쪽 최하단에 보시면 Ctrl이라고 모서리에 버튼이 있는데요. 예, Control이라는 버튼이고요. Control 플러스 N, New의 앞글자죠. 자, 단축키 굉장히 단순해요. 오픈은 뭐예요? 컨트롤 플러스 5죠? 오픈의 앞글자를 딴 거죠? 자, 요 원리만 아시면 대부분의 단축키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New, 컨트롤 N 이라는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New라는 새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새 창을 열 수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idth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면요. width는 뭐냐? 넓이를 뜻합니다. 이미지의 넓이. 자, 지금 저는 800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800이라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height, 높이예요. 자, 600으로 해놨습니다. 800에 600이라는 새 창을 열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웹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요. 단위를 뭐로 가느냐? 픽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길이의 단위는 뭐예요? 밀리미터 혹은 센티미터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인쇄용 디자인에 사용되는 이미지 사이즈고요. 웹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사이즈는 요 픽셀이라는 사이즈를 사용한다. 단위를 사용한다. 센티미터와 밀리미터는 인쇄용에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웹용을 기준으로 배우게 될 거니까요. 요 픽셀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800에 600이라는 이미지 사이즈에 72 레솔루션 픽셀 퍼 인치. 자, 요건 뭐냐? 해상도라고 합니다. 해상도가 뭐예요? 여러분 포토샵뿐만 아니고 어떠한 작업을 할 때, 자, 쉽게 말해서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게 되면요. 한번 제가 눌러볼까요?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면요. 화면 해상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해상도. 자, 한번 눌러볼까요? 자, 화면 해상도 이렇게 눌렀습니다. 자, 화면 해상도를 눌렀더니 1920 곱하기 1080 권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뭘까요?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에 1920개의 점이 들어있고요. 세로에 1080개의 점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포토샵을 열어드릴게요. 아주 작은 점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아주 작은 사각형의 점이 있어요. 이 점이 가로로 1900개, 세로로 1600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점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예, 좋은 이미지를 얻게 돼요. 점의 숫자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는 낮은, 화질이 떨어지는 이미지를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인치, 1인치 안에 가로, 세로 72개의 점이 들어있는 이미지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웹에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해상도입니다. 자, 인쇄용은 얼만큼 줘야 되냐? 300 픽셀 퍼 인치를 주셔야 됩니다. 자, 인쇄용에 사용될 때는 300 픽셀 퍼 인치의 해상도를 주셔야 되고요. 웹에서는
72픽셀 퍼 인치의 해상도를 주셔야 됩니다. 자, 이유는 뭐냐? 용량 때문에 그래요. 자, 이미지의 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웹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디 뭐 홈페이지나 뭐 싸이월드 블로그 카페 같은데 이미지 올리다 보면 500K 이하로 이미지를 올려주십시오 라고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막 인터넷 치시면서 이미지 사이즈 조절, 이미지 용량 조절 이런 거 많이 검색을 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용량이 큰 거는요, 이 이미지의 크기와도 관련이 있고요, 요 해상도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은 어떻게? 800에 600, 해상도는 72로 놓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하얀색 도화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아마 지금 보시는 대부분 분들은 요 하얀색 자가 없으실 거예요. 자, 요 자는요, 룰러라고 하는데요. 이 룰러는 메뉴에 뷰라는 곳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뷰는요, 우리가 작업할 때 도움을 주는 안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안내. 내가 화면을 볼 때 좀 더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들이다. 자, 그럼 요 안내는 실제 작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실제 작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어떻게? 내가 작품을 만드는 중간에는, 만드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자, 그럼 룰러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저는 체크되어 있죠? 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자가 나타나고요.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룰러는 사라지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룰러즈를 열고 닫는 단축키는 뭘까? 룰, R로 시작하네. 예, 맞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R이에요. 컨트롤 R을 누르면 자가 나타나고요. 컨트롤 R을 누르면 자가 다시 사라집니다. 다시 눌러볼까요? 컨트롤 R. 자, 그럼 이 자는요. 지금 보니까 뭐 0, 2, 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 뭐로 열었어요? 800픽셀에 600픽셀. 자, 단위를 뭐로 잡았죠? 픽셀로 잡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얘는 보니까 픽셀이 아닌 것 같아. 그죠? 왜? 800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 자, 그럼 픽셀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픽셀 어떻게? 오른쪽 마우스, 좌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좌우에서 오른쪽 마우스, 픽셀즈.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단위가 100단위로, 50단위로 올라가고, 오른쪽 끝에 보니까 800이 나와 있네요. 자, 왼쪽 밑에는 자, 안 보이는데 6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800에 600짜리 도화지가 열렸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도화지에다 우리가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은 사각형 영역 선택 툴을 기본으로 해보도록 할 거예요. 사각형 영역 선택 툴은 무엇이냐? 사각형의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툴이다. 이름 그대로네. 사각형 영역 선택 툴. 예. 사각형 영역 선택 툴. 자, 사각형 영역 선택 툴은 한번 클릭하신 채로 쭉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띄시면 내가 드래그 한 만큼의 영역이 선택이 되는 툴입니다. 자, 그러면 영역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건 나는 이 안에서만 작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바깥에선 작업 안 할 거야. 자, 아까 우리 붓 한번 꺼내봤죠? 자,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자, 크기가 굉장히 큰데요.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아, 그리고요. 브러쉬 사이즈를 조정할 때 이렇게 브러쉬 옵션 바에 있는 사이즈를 조정하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 하시고 나서 이 창이 사라지게 하고 싶으면요. 그냥 바닥을 한번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예, 옵션 바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러쉬의 크기도 선택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색을 선택을 해볼 건데요. 자, 팔레트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 팔레트는 무엇이냐? 여러분 어렸을 때 물감 많이 갖고 그림을 그려보셨습니다. 그죠? 자, 물감 섞을 때 어땠어? 팔레트에서 섞어요. 그죠? 두 개, 세 개의 색을 한 곳에 뭉쳐서 쓸 때도 하고 물을 섞을 때도 쓰기도 합니다. 그죠? 자, 뭐예요? 도와주는 도구예요. 도와주는. 내가 작업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예요.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스와치라는 팔레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수화치는 뭐냐? 색상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색상을 내가 선택해서 쓸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저는 자주색 한번 써볼까요? 마젠타라는 색깔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들여 보낼 수가 있습니다. 들여가. 자, 아니면 이렇게 화살표를 누르면 전체 팔레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작업 공간을 위해서 조금 들여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자주색이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선택된 색을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포토샵. 어이구, 이 글씨가 잘안 써지네요. 자, 나는 오른쪽까지 써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 써지나요? 안 써지네요. 왜? 영역 밖으로 벗어나서 글씨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글씨가 써지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 포토샵 영역 선택이라는 게 이거구나. 내가 작업한 공간을, 작업할 공간을 지정을 해준다. 이 이상은 작업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정확한 작업, 정교한 작업, 빠른 작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정확한 영역 선택이 필요하구나. 정교한 영역 선택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미지를 열어놓고요. 그 이미지를 불러와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오픈을 이용해서. 자, 먼저, 요 액자 사진을, 이미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액자는 아닌데요. 액자처럼 생겼죠? 자, 그럼 이 공간에 하나의 사진을 더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창 옆에 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잘생긴 아저씨 사진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잘생기지는 않았나요? 예, 좀 나이 드신 할아버지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액자 모양의 이미지의 가운데 부분에 자, 요만큼의 공간입니다. 이만큼의 공간에 잘생긴 할아버지 사진을 넣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영역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아저씨의 사진을 요 이미지에다 가져올 때,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 영역을 선택하고 그 영역을 복사한 다음에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뭐라고요? 영역을 선택하고 영역을 복사한 다음에 그 복사한 영역을 붙여넣는다. 가져온다. 자, 그럼 얼만큼의 영역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만큼의 영역에다가 사진을 집어넣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만큼의 사이즈가 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인포라는 팔레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포, 정보라는 뜻이죠? 자, 메뉴 윈도우에 있는 인포라는 자, 단축키 뭐죠? F8이네요. 인포라는 팔레트를 열니까, 자, 어때요? 자, 인포라는 팔레트 보이시나요? 예. 인포라는 팔레트에서, 자, 위드가 뭐였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넓이였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H, 하이트네요. 하이트는 높이라고 합니다. 자, 1541에 2347. 자, 이 이미지의 사이즈가 이렇다라는 얘기야. 이 영역의 사이즈가. 자, 영역을 다시 한번 선택해 볼까요? 어때요? 1900, 2600. 자, 내가 영역을 선택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영역의 넓이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안에다가 집어넣을 사이즈의 이미지의 사이즈는 얼마? 1577에 2377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이 이미지에다 한번 영역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1577에, 그 다음에 얼마였죠? 2377이에요. 다시 그려야겠네? 아니에요. 영역을 한번 선택했다고 해서요. 새로 그릴 필요가 없어요. 사이즈가 틀렸다고 해서. 자, 지금 2988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2377이 필요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영역을 축소하면 될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축소하느냐? 자, select라는 메뉴가 개념 있는 게 아니에요. select에 transform selection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시고, 자, 높이를 바꾸시면 어떻게 돼? 바뀌는구나. 영역이 바뀌는구나. 그죠? 자, 그래서 영역의 사이즈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어이구, 제가 잘못했네요. 2377입니다. 정교한 작업을 하실 때는 조금 확대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 부분이 아니고 얼굴 중심으로 하고 싶어. 자, 그러면 영역을 이동을 하셔야겠네요. 영역의 이동은 영역 선택 툴을 선택하고 영역 안에, 영역 밖에 아니에요. 영역 안에 마우스를 놓으시면 하얀색 화살표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선택한 영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사를 합니다. 복사 어디서 하냐? 에디트에 있습니다. 에디트에 카피. 에디트에 카피. 자, 단축키 컨트롤 C. 아, 야, 얘도 C를 갖다 쓰는구나. 자, 앞에 있는 C, 컨트롤 C. 자, 컨트롤 C를 눌러도 되고 에디트에 카피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내가 붙여넣을 공간에 사진을 복사한 영역을 붙여넣을 공간에 컨트롤 V를 해주시는데요. 자, 지금은 얘가 정가운데 들어갔죠? 예, 운이 좋아서 정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무조건 컨트롤 V를 하시면 한가운데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위치가 틀렸다. 그럴 때는 요 깜장색 화살표에 깜장표 화살표의 모양. 자, 이동 툴입니다. 무브 툴, 이동 툴을 이용해서 잡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작업을 해봤는데요. 뭐예요? 다른 사진, 두 장의 사진을 한 장으로 모았는데요. 어떻게요? 영역을 선택해서 그 영역 안에 있는 사진을 복사하고요. 그 복사한 사진을 다른 사진에 갖다 붙여넣어 봤습니다. 자, 영역을 정확히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이 멋지게 생긴 할아버지를 얼굴만 네, 영역 선택의 방법을 몰랐다면 영역 선택의 방법을 몰랐다면 이렇게 얼굴만 정확히 갖고 올 수 있었냐? 불가능했겠죠. 자, 그리고 정확하게 이 이미지에 맞는 사이즈를 갖고 올 수 있었냐?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영역의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영역을 선택하고 복사한 다음에 다른 이미지에 붙여넣기 혹은 뭐 같은 이미지에서도 붙여넣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각형 영역 선택 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한 가지 기능을 더 마저 설명을 드리고 끝낼 건데요. 요거는 예, 응용입니다. 자, 레이어라는 기능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포토샵은 레이어가 중요하다. 레이어에서 할아버지 사진이 있는 레이어는 오른쪽 마우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블렌딩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블렌딩 옵션이라는 메뉴를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그랬더니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창이 떴죠. 자, 여기서 이너 섀도우라는 기능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너 섀도우는 뭐냐? 내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예, 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고 처음 보는 단어들이지만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그림자죠. 섀도우, 이너 안쪽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디스턴스.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굉장히 용량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거리를 좀 많이 줬고요. 사이즈, 예, 그림자의 크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거리와 사이즈를 적용하고 OK를 눌렀더니 자, 이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전과 적용하고 나서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자, 어때요? 지금은 안에 있는 할아버지 사진이 이 액자 안쪽으로 쏙 들어가 보이죠? 자, 근데 이펙트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를 껐더니 어떻게 됐어? 둘이 따로 놀아요. 이미지가 따로 놀아. 그죠? 따로 놀지만 이너 섀도우를 줬더니 어떻게 된다? 예, 안쪽으로 들어가 보이더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장의 사진을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서 이미지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듯한 효과까지 줘봤습니다. 자, 그럼 요거 완성품을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 한번 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save as라는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save는 기존 거를 덮어버리는 거고요.
Save as는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 Save as. 자, 그래서 네, 포토샵 수업이라는 폴더에 1일차 저장 영역 선택 해서 포토샵 포맷 PSD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오케이. 자, 그 다음에 PSD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작업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미지로 저장해 볼게요. Save as 또 해 볼게요. Save as. 자, 이번에는 포맷을 JPEG로 바꿔 볼게요. JPG. 자, 이 JPG는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이미지가 이거 다 JPG예요. 자, 저장. 자, 그리고 퀄리티는 항상 맥시멈으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저장한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자료 포토샵 수업 그 다음에 1일차 영역 선택이라는 자 JPG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자, 더블 클릭해서 실행했더니 자 오늘 저희가 작업한 이미지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냥 이미지 요 액자 모양의 이미지만 따로 있을 때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이미지만 따로 있을 때보다 두 장의 사진이 하나로 어울리니까 더욱 멋스러운 이미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수업에서는 원 영역 선택 툴과 올가미 툴, 그 다음에 다각형 영역 선택 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